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태어난 생일의 뒷번호가 만약에 여기에 해당된다면 1년 안에 큰 목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조만간 대박난 일이 생긴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아, 여러분, 제가요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이 아주 어렵다, 이해하기가 힘들다, 그런 댓글이 많아서 이번 영상부터는 난이도를 아주 낮춰서 그래서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드릴 것이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영상은요, 현공풍수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이고요. 2004년부터 2023년까지는 8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 8운에 대박이 나는 숫자가 왕기와 생기와 진기, 이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생일로 가장 대박이 나는 그런 분들은 끝번호가 8일이거나 18일이거나 28일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태어난 연도라든지 월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일만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집안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소식이 들릴 수 있고, 재물 쪽에서 변화가 많이 오는데, 이사라든지 본인이 지금 하는 것과 조금 다른 도전을 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대박이 다가온다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대박 나는 분들은, 첫 번째 팔자 자리 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만간 정말 큰 복을 몰고 오는 끝번호 9일, 19일, 29일인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 9라는 숫자는요, 불화를 의미합니다. 2년 후에 구운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한 지금은 생기, 즉 넘쳐나는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생일에 포함된 분들은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고, 특히 문손이 잘 다가오고, 또한 IT 계열이나 아니면 연예인이라든지 나를 어필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생일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약 20년간 크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행운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난 생일로 보는 대박나는 분들은 끝번호가 1, 11, 21, 31번에 해당되는, 즉 끝번호를 1을 사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태어난 월이나 연도는 상관이 없고요. 8과 9보다는 운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진기, 차생기라 그래서 다가올 운이 앞으로 기대되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공인중개사라든지 어떤 특정한 자격증이 있어야만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굉장히 대박나는 그런 경우를 할수 있고, 지금보다 미래가 더 나은 그런 분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번호가 8번, 9번, 1번인 분들은 굉장히 좋은 행운이 다가올 것이고, 아마 하반기부터 큰 기운이 다가온다 할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우습게만 보지 마시고, 실제로 숫자를 8과 9와 1을 가까이 할수록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리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본인의 생일이 다가오면 그날에는 성대하게 파티를 열거나 부모님에게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이 삶의 감사함을 느낄수록 보다 더큰 행운이 다가온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